오늘의 주제는 아시겠지만 이상궁이 이제 성정이 이제 최종 인수 후보자로 결정이 됐고 아마 이변이 없는 한은 성정이 이제 될 건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이상궁 가족 그리고 이상궁 직원분들이 이 방송을 좀 많이 보고 계실 거고 업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이상궁의 매각 2019년부터 돌아가서 그동안에 도대체 이스타항공을 둘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취재를 하면서 기사로 담지 못했던 뒷이야기들을 해드릴 건데 그냥 직원분들은 정말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구나 라는 어떤 추억에 잠기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항공업계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야 항공업계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 이스타항공 매각 인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더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여기 좀 적어왔는데 2019년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19년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태원에서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있었는데 당시 기사가 하나 같은 게 TA항공, 뭐 이스타항공이 이제 뭐 매물로 나왔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타항공이 매물로 나올 거다라는 말은 2019년 여름 때부터는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그것이 기사로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 게 아마 경제지에서 처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술 먹겠다가 놀래가지고 기사를 보고 근데 소문은 있었지만 기사로 쓸 때는 그 기자가 어떤 증거,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자기가 손에 잡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여가지고 이제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구나 이스타항공 이슈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실은 저는 그때 이스타항공이 어디랑 논의를 하고 있었는지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협상이라는 게 언론에 먼저 나가면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언론에 먼저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소위 협상이 잘못해서 빠그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그 경제지에서도 특정 기업이 언급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2019년 한 여름 가을쯤에 이스타항공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게 바로 CJ였습니다. 이 운만 좋았으면 이스타항공이 CJ 그룹의 항공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노선이 좀 안 좋았고 이스타항공은 그걸 이제 일본 노선으로 되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뭐 그런 찰나였고 그러다가 선제적으로 이스타항공이 매각을 추진한 거예요. 한 1-2년 뒤 잘못하다가 뭐 일본 감정도 안 좋은데 이제 불매운동이 시작이 되면 잘못하다 유동성이 큰 위기가 온다고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매각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당시 시기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굉장히 높으신 분 앞에까지 가서 이제 사실상 보고까지 올라갔었는데 당시 이제 CJ가 뭐 내부적으로 재무 사정이 좀 있었고 당시 CJ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가족, 오너 총수 일가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아드님인가가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출생을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4세, 뭐 3세, 4세인가요? 이렇게 출산까지 하면서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이게 꼬이면서 이제 인수가 결국 진행이 잘 안 됐는데 이스타항공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당시에 TA항공이랑 준동맹에 준하는 협력 관계를 맺는 회사로 나아가자는 논의까지 했었어요. 실제로 대만 노선은 TA랑 이스타가 같이 뜨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일종의 조인트 벤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빨리 합심해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TA항공이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게 이제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주항공이 배팅을 했죠. 그래서 또 변비행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라는 기사를 가장 빨리 먼저 저희가 기사를 냈고 당시에 제주항공이 아니다고 발뺌을 하다가 오전에는 아니다고 발뺌하다가 기사가 난 오전에 발뺌하다가 요후에 공시를 내면서 인정을 하면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너무 긴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제주항공이 발을 빼죠.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스타항공이 한번 매각가를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이 뭐 여타 뭐 문제 노조 문제 등등등을 막 이제 핑계를 막 대가면서
결국에는 이스타항공 보고 이제 그라운딩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운항도 관둬라. 이제 최대한 코로나를 극복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운항을 하지 말라고까지 막 하면서 이스타항공을 이제 착 이제 조용히 하고 있으면 뭐 잘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발을 뺀 제주항공이 이렇게 발을 뺐죠. 뭐 그렇게 자 결국에 이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사실상 이제 포기를 하면서 이스타항공이 이제 다들 그때는 이제 없어진다 파산한다 뭐 아주 그냥 어두운 미래의 기사를 쏟아냈는데 뭐 계속 제 얘기를 할 수는 그렇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스타항공이 망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스타항공이 갖고 있는 그 잠재성 갖고 있는 기본 인프라가 이거는 시장에서 상당히 아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공사를 하고 싶어하는 데는 많은데 항공사를 초기에 창립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면허도 다시 따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스타항공은 그냥 솔직히 돈만 있으면 꿈껏 먹으면 되는 상황이었고 이었다는 게 잠재성이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런 포인트를 보고 있던 사모펀드와 기업들이 이스타항공에 접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너무 많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는 누가 사가느냐의 문제지 사갈 사람 있냐 없냐의 논의는 이미 아니야 있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그런 건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 거랑 우리가 명품 뭐 이런 비싼 거 물건을 저도 윈도우 쇼핑 보기만 합니다. 관심은 있을지 몰라도 이거를 사는 거는 또 다른 맥락이죠. 잘못했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거 잘못 인수했다가 항공업계 영원히 안 좋아져가지고 언제 극복될지도 모르고 언제 돈 먹는 하나로만 전락하다가 괜히 이제 기업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모든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그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지만 자강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강 이제 전국에서도 좀 나름 유명한 자강이라는 기업도 사실 이스타항공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불확실성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스타항공 그 투자를 철회하고 부동산 어떤 그런 개발 쪽으로 이제 투자를 선회를 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 갖고 조금만 아쉬웠어요. 관심은 많은데 이게 끝까지 자 내가 돈 낼게요 라고 한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구세주가 나타난 게 바로 성전이죠. 성전. 많은 언론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성전이라는 기업이 뭐길래 도대체 새우가 고래를 먹는 경 아니냐? 뭐 동네 뭐 슈퍼마켓 홈플러스 인수한다는 소리 하고 있네. 뭐 별의별 이런 비아냥거림도 있었는데 성전이라는 기업 그리고 이제 100대 CC 밑에는 대국건설산업 이제 재무 상태를 보면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 미미해요. 사실 미미하고 언론에서는 뭐 백제, 대국, 그다음에 성정 뭐 이런 감사 보고서만 보고 있는데 그 형남순 성정 그 회장님이 갖고 있는 기업이 이게 다 아닙니다. 네. 그 알짜기도 몇 개 더 있어요. 네. 왜 이거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찾으면 나오고 그 재무 상태를 보면 굉장히 알짜입니다. 영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형 회장님이 오랫동안 이제 포크레인 하나 갖다 뭐 자수성가 하시는 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기업 말고도 부동산이랑 이런 게 많아요. 네, 많고 이번 투자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 부동산 일부를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한 그 비용만 가지고도 인수대금을 치를 수가 있을 정도로 부자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업의 매출, 뭐 영업이익, 순이익, 당기순이익 다 좋아요. 그 기업의 어떤 재무나 어떤 자금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걸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작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자, 저랑 저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고깃집을 갔어요. 그런데 나는 그 고기가 너무 좋아서 무조건 나는 돈을 쓸 거예요. 자, 주인,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재용이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기 와서 고깃값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행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제가 돈이 없어도 저는 진짜 고기를 살라고 돈을 쓰면 그 사람이 주인 입장에서는 부자인 거예요. 아무리 항공업이 뭐가 많고 내가 뭐 유보금이 많고 기업이 뭐 아무리 뭐 시가총액이 높다 한들
이스탄공이 돈을 쓰겠다고 도문탱이를 갖고 온 사람이 진짜 멋진 주인이야 사실은. 그 사람이 알짜지 말 그대로 막 아주 그냥 주변에서나 자기네 나 뭐 돈 많아요 나 한국에서 아시면은 그럼 뭐 합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안 꺼냈는데 형장 성장은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기사로도 썼지만 2016년에 2006년에 2007년에 이스탄공이 이제 취임을 하는데 그 전에 창립 시기에 성장이 150억 갖고 왔다니까 처음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드롭을 했고 그것이 돌고 돌다가 이상재 위원한테 가서 이제 이스탄공이 이렇게 온 거잖아요. 관심이 있었어요. 저 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거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정의 형 회장이 이스탄공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맺었던 이스탄공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분들, 그 원로, 그러니까 과거에 계셨던 분들과 지속적인 컨택을 하면 이스탄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들어오셨던 거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관심도 있고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냈잖아요. 오늘이 매각대금을, 오늘이 가계약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처음에 우선 이 협상 대상자로 스토킹호스로 결정될 때 계약금을 좀 냈고 이번에 추가 계약금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을 전체적으로 지불을 하게 되면 이제 성정이 사실상 완전한 주인으로 이제 목바꿈을 하는 건데 언제까지 매각 대금을 내야 된다는 기한은 없어요. 없는데 그냥 최대한 그냥 빨리 내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많으시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백제cc 등기부등본 제가 따로 다 빼보세요. 부동산이랑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다 빼보면 뭐 컨트리 클럽을 몇 번 회마다 제가 거의 다 떼봤는데 솔직히 하나랑 그 등기부등본 떼는데 한 번 떼는데 700원이 들어가서 다 따면 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건물이랑 토지 떼봤는데 근저당이 없어요 거의. 근데 10억 정도는 있어요 근저당. 그 말은 이 백제cc가 대출이 없는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골프장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출이 없어요. 벌어들이는 게 그냥 입만 이렇게 다 찡이야지. 그리고 대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땡길 수 있는 여력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지금 당장 뭐 이스타항공 운영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비용도 제가 알기로 마련을 해놨고 있는데 정말 돈이 필요하면 막말로 100cc 담보로 대출 땡기면 돼요. 내가 아무튼 수천억은 땡기 수천억은 뭐 수천억이 뭐야. 더 받을 수 제가 사실 뭐 얼마 땡길 수 있다는 말은 못 드리겠지만 그만큼 이제 자금력이 있으신 거예요. 자금력이 있으시고 뭐 아무튼 성장이 이제 배팅을 한 거죠. 자 그동안에 이제 소위 이스탄공이 관심을 기울였던 뭐 기업들이 OK저축은행도 있었고 SK그룹도 있었고 뭐 하리인도 있었고 과거에 뭐 현대백화점 그룹도 관심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고 그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아무튼 다들 이제 가는 봤지만 다들 이제 투자를 안 하게 된 이유는 모태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형 회장님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뇌리에 남았던 문구가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뭐가 있었냐면 이거를 오늘 기사를 제가 쓸 건데 그게 뭐냐면 형 회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항공업이 뭐 잘 되면 영업이익이 잘 됐을 때도 7, 8%밖에 안 되고 안 되면 끝모를 지하고 있다는 거 자기라도 너무 잘 안다. 너무 잘 아는데 자기도 여기에 이스탄공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다 마련을 해놨는데 자기의 경영 철학이 뭐가 있냐면 모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성정이라는 기업은 어쨌거나 건설과 이제 골프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무리하게 뭔가를 했다가 자기가 하고 있었던 기존 사업의 모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세요. 이게 엄청나게 저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이스타항공에 관심에서 했던 기업들이 했던 고민은 똑같아요. 관심은 있어. 사고 싶어. 지금 너무 싼 거 알아. 줍줍 하고 싶다고. 근데 이 줍줍이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견그룹도 똑같았던 거야. 애견그룹도 이스타항공을 행사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여기에 돈을 많이 하다가 기업의 어떤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안 된다고 저울질을 하다가 드롭했던 게 다머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도 아 이건 될 것 같은데 라고 잠재성을 봤던 곳이 성정이고 마지막까지 들어왔던 뭐 쌍방울이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형 회장님의 어떤 경영 스타일이 아 이렇게 했구나 무리는 하지 않겠구나
과거에 우리 항공사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외형 확장 일로의 정책을 했기 때문에 막 무조건 비행기 데려 들어와, 무조건 취항해, 취항하면 수요가 따라와 이렇게 갔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결국엔 코로나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확장 일로로 갔던 게. 그래서 내실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와서 이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있었는데, 회 회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짧은 인터뷰였지만 들어보면 아 이분은 뭔가 무리해서 확장 적응을 하지 않겠다, 굉장히 천천히 가되 내실 있게 가려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부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해봤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기업들도 결국에는 아 잠재력과 불안, 업계의 불안 사이에서 갈팡질팡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을 보는 시각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항공업을 보는 시각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랑 좀 진솔하게 좀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저도 기자지만 다른 이제 언론 기사들, 저도 이제 다른 언론 기사를 참고하다 보면 아 이스타항공의 인수를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뭐 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뭐 추가를 위해서는 뭐 3, 4천억의 비용이 들어갈 거다 뭐 이렇게 쓴 기자분들도 막 계신데, 아 저는 궁금해 오히려. 아니 어떤 부채가 있다는 건지, 수면 부채가 뭔지가 저는 궁금해요. 수면 부채? 그 운항 재개를 위해 들어간 돈, 그 다음에 법정관리 이후에 또 들어간 돈이 수면 부채라고 한다면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거 얼마 안 되고 우발 채무? 근데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회생 이제 법원이 우선 협상자를 선택을 하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법원이 뭘 했어요? 이스타항공에 채무 있는 사람 손들어 빨리 법원에 보고해 이렇게 했다고, 공지를 했다고. 그래서 저 손들어, 저 막 신용카드에서 손들고 리스서 손들고 뭐 정유사 손들고 해가지고 그게 금액이 딱 나왔잖아. 일부 이 금액이 나왔어. 그래서 지금 뭘 싸우냐면, 야 이건 오케이 채무 맞다, 근데 이건 채무 아니야. 이 싸우, 이거 지금 싸우고 있거든. 이미 채무는 다 모여있어. 지금 와서 저 사실은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요,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거 안 돼. 이미 법원이 기간을 줬잖아. 채무 있으면 손들라고. 근데 이제 와서 아 사실은 제가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아, 인정 안 돼. 왜 이제 와서 딴 소리 해. 그 말은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채무 말고는 나올 게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자 그 채무, 회생채권 많아, 알아. 채권도 많죠. 공익채권 당연히 100% 공익채권은 여러분들한테 거의 일시불 비슷하게 돈을 줘야 돼. 퇴직금 뭐 체불임금 다 줘야 돼. 남은 거 갖다가 회생채권 변제해주는 거 이거 너무나도 이제 이스타항공 직원이라면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뭐 뚝 튀어나온다고? 나 갑자기 채무 있다고? 이건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아 그런데 이게 뭐가 채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 나도 좀 알고 싶어. 그 채무가 뭘까?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채무가 있었다.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갚을지 회장님한테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제가 집까지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좀 알아볼 테니까. 이제 와서 뭐 갑자기 친구가 발생을, 숨어져 있는 친구가 있다? 글쎄 모르지 뭐. 뭐 꼬불쳐놓은 돈이 뭐 있는지 뭐냐 그걸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추상적인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운영 자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를 추정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이제는 뭐 시작하면 AOC도 해야 되고, 근데 직원들 복직하면 근데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돈들이 많이 나갈 것도 거고, 기존 인프라 다시 보충을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있다지만, 숨은 채무? 아씨 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네. 그리고 뭐 채권자들이랑 채권의 난항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건 뭐 일견 맞는 말인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채권단 동의가 필요한 건 맞는데 동의가 66%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채무를 다 합혀보니까 한 2천억 정도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법원에서 변제를 했어. 이스타항공이 200억 밖에 없으니까 200억 갖다 나눠가지고. 그러면 채무자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 빚,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에 갖고 있는 그 빚대로 포션을, 비율을 나눕니다. 예를 들면 뭐 큰 갖고 있으면 걔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나눠가지고 200억을 이제 퍼센테이지대로 나눠 갖는 건데, 채권단 동의가 뭐가 필요하냐면 66.6%,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거는 나머지가 아 나 이거 너무 작아서 못 받겠어, 나 다 받을 거야, 동의 안 해 라고 해도 줘야 돼. 66.6% 이상이면. 가장 많은 채무를 갖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정유사,
다음에 공항공사에 뭐 이런 등등등인데 큰 문제 없어요. 제가 볼 때 무조건 반대할 곳은 딱 한 곳이야. 제주항공. 제주항공이 한 100억 정도만 갖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비율로 따지면 100억보다 더 줄어들 텐데 어쨌거나 뭐 제주항공은 반대를 할 것 같고 66.6%만 동의를 하면 채권단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채권단이 동의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동의 안 하면 어쩔 거야. 파산인데. 이게 그래서 참 채권의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지. 아 내가 이 사람을 이거 괜히 엮여가지고 어? 돈도 못 받고 말이야. 근데 정유사들은 어쨌거나 다시 이상한 거 비상하면 다시 이주를 해야 되고 나중에 그냥 나중에 돈 더 받으면 되고 리스사? 그럼 리스사를 한두 개, 세 개 그리고 여기서 리스 못 받으면 다음에 항공기 좋아진 거 리스할 때 야 너 저번에 임마 너한테 돈 안 줬잖아 하면 그래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관계 개선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채권자들이랑 난항을 겪고 있다 그거 설득하라고 공동관리인이 있는 거고 뭐 김윤상 대표나 정재석 공동관리인이 열심히 뛰셔야지 그거는 뭐 설득을 할 것도 근데 66.6%만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물론 돈 더 달라고 하겠지만 조금 조금 미세하게 조절해가지고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안 되면 파산인데 자 그래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후순위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쌍방울이 후순위 권자로 지정이 됐어요.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 건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이스탄공이 받을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의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송정 예, 그런 친구 왜냐 동의 안 해주면 파산이 아니라 후순위권자 있잖아 쌍방울이 있으니까 어차피 일단 배째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수 과정이 지연된다. 성정이 돈을 다 내고 했는데도 채권단 동의를 위해서 빨리빨리 동의가 필요한데 채권단이 야 후순위 쌍방울 있으니까 나 배째 거야 라고 배째할 수가 있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져.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여서 후순위권자로 쌍방울을 지정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취지를 해보니까 매각 대금을 성정이 돈을 내는 순간 그냥 나 이제 매각대금 이만큼 인수금액으로 써서 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다 한 방에 내는 순간 쌍방울의 후순위권자 지위는 사라지게 돼요. 채권단이 배째라고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돼. 이게 뭐 절차인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요. 그럼 왜 이제 쌍방울이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네. 쌍방울이 왜 미련을 갖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쌍방울 왜 미련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주가를 보셔라. 그냥 네. 저는 이제 참 이거 언젠가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참 주식 시장이 많이 요동을 쳤다. 돈이 아니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다. 좀 안타깝다. 뭐 안타깝다라는 말을 좀 드려요. 주식시장과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위험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셨다. 네. 자 이제는 제가 볼 때 이스탄공에 필요한 건 이거 좀 외람된 말씀이고 주제넘는 맞을 수가 있겠지만 이스탄공에 필요한 거는 일심단결 합심해서 잘 나가야 돼요. 퇴직자분들을 재고용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야 돼요. 지금 당장은 뭐 한 500명 조금 안 되시는 직원분들을 데리고 AOC에 빨리 집중해서 빨리 운항을 해야 되는 게 길입니다. 이번에 제가 취재를 하면서 또 재밌었던 게 뭐 노조가 뭐 쌍방울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뭐 성명서 낸 것도 낸 건데 쌍방울을 지지한다라는 탄원서를 낸 기자분들이 좀 계셔요. 그리고 기자분들은 이제 쌍방울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법원에 이제 뭐 탄원서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 아무튼 뭐 지지하는 이제 이름을 이제 적어가지고 내셨는데 거기 이제 뭐 기장님들만 내신 게 아니라 기장님들의 어떤 가족으로 추정되시는 분들의 이름도 있고 심지어 타항공사 직원도 이름도 있어. 왜 저기 뭐 지지를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그 뭐 타항공사 직원 이름까지 동원해가지고 쌍방울의 뭐 특정인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분의 어떤 그런 거를 지지한다고 말한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직원분들 내에서도 성정
이제 들어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나는 성장님 마음에 안 들고 쌍방으로 지지합니다라고 했던 기장님이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고 뭐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저도 기사를 썼던 거지만 일부 이스탄공에 관심을 가졌던 기업 중에서는 이 노사관계, 이 노조 문제를 약간 이제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드롭을 했던 것들도 있거든요. 이건 뭐 사실이니까 그런 논란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는 누가 뭐 뒤에서 뭐 어떻게 했네, 성장에 프락치네 뭐네 이런 의미 없어요. 그 말은 진짜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솔직히 저 제보 뭘 받았냐면 뭐 김유상 지금 이제 대표이자 공동관리인 뭐 어떤 애 저쩐 애 쌍방울이랑 뭐 몰래 뭐 만나니 많이 뭐 김유상 대표 얘기를 좀 하면 사실 그분이 이미 가려고 준비까지 도망가려고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게 뭐냐면 중심을 잘 잡고 왔어. 솔직히 그건 인정해줘야 돼. 뭐 과거의 어떤 경영진의 일부이셨긴 하지만 지금까지 이스탄공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끌고 온 거야. 중간에 아 내가 갑자기 이 얘기해 줄게. 모 신생 항공사가 이스탄공 인수한다고 이간질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이간질 같은 거 할 때도 다 중심을 잘 잡고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공가사가 있겠지만 진짜 공이 엄청나.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고 온 것에 대해서는 진짜 큰 박수를 보내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뭐 좋든 싫든 간에 이제 지금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 그 이간질 시킨 게 뭐냐면 뭐 이름도 없는 뭐 신생항공사가 와가지고 이스탄공 관심이 있는데 뭐 누구 뭐 경영진이 문제여가지고 뭐 안 된다고 막 직원들 몇 명 붙잡고서 막 이간질 시킨 거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소위 말해서 이상한 뭐 좀 파리들이 많이 들끓기도 했었는데 뭐 그럴 때마다 이제 중립을 잘 지켜줬고 공동관리인들이나 뭐 이런 지금 이제 이스탄공이 남아서 계시는 분들이 정말 중심 잘 잡고 근로자 대표 회의도 적절하게 성명 내주시면서 중심을 잘 잡으셔가지고 뭐 잘 된 건데 이런 좀 정말 필요 없는 논란과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질문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전은 없다는 거 지렸네요. 저도 지렸습니다. 빨리 좋으세요. 아 주식. 아 그래서 나 또 하나 이 주식 얘기를 좀 하면 이스타항공이 상장을 준비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들은 뭐 유보금도 있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어느 정도 코로나를 버틸 수가 있었다고. 근데 이제 이스타항공은 참이 그 뭐냐 IPO 그 상장 준비 타이밍이 참 정말 안 맞아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상장을 갖고 있는 매력 중에 그 비상장이라는 게 단점일 수는 있지만 장점인 게 이스타항공 정말 잘 운항 잘 돼가지고 저번에 제가 실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 소각하고 뭐 유상증자하고 이런 과정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스타항공을 잘 꾸준히 이어서 이게 정말 잘 됐을 때 이스타항공도 언젠가 상장의 찬스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직원분들 우리 사주로 탁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대한항공 직원들 유상증자 두 번 맞았지만 근데 우리 사주 14,000 얼마짜리 몇 개 사가지고 지금 3만 얼마 어마어마한 이득을 누리시고 이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잘만 하면 이스탄공 상장하면 저도 주식 사겠습니다. 저도 살게. 이런 주식 있으면 짱이었을 테지만 없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잘 되면 우리 언젠가 상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수가 무상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개 시점이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건 뭐 저도 모르겠지만 AOC가 빨리 되는 대로 뭐 이르면 10월 11월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그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네, 볼게요. 동남아 노선 언제 열리나 궁금해요. 고윤상 씨, 윤상아 동남아 노선 뭐 언젠가 열리지 않겠니? 제가 아는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금한 점 이제 우리 저희 트래블 리타님은 항상 저희 변비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조만간 고객 이벤트 할 때 이분께 꼭 선물 한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성정에서는 비행 금지된 맥스 두 대를 가지고 있을 건지 아니면 반납 치료할 건지 궁금합니다. 아 가지고 있죠. 변비행이 조만간 맥스 8에 대한 재밌는 기사를 하나 쓸 건데 맥스 8 잠깐 얘기를 하면
맥스팔은 우리나라가 이 국제정치학적인 그리고 내부 항공사들이 얽혀있는 문제가 있어서 우상 재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 그 90% 국가가 맥스 운항을 재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 안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안 하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굳이 맥스를 운행 지금 오픈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뭐 항공사들 중에 맥스 갖고 있는 게 이스타항공이 두 개 유일한데 이스타항공이 뭐 AOC도 없는데 지금 뜰 수도 없고, 또 하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맥스가 거의 없어요. 뭐 맥스 막아도 다른 비행기로 들어오면 되니까 외항사들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제주항공과 대한항공이 맥스를 도입을 해야 되죠.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이제 타이밍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들어와 봐야 또 주기장이 주기만 해놔야 되잖아요. 이유 갖고 올 이유가 없다고. 근데 운항 재개를 하면 보잉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갖고 가라고 푸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안 갖고 오면 야 우리나라 지금 갖고 올 수도 없어 막아놔가지고 못 갖고 와 이만 갖고 있어 좋은 명분거리가. 이건 그냥 제 뇌피셜. 제 뇌피셜이고 맥스 2대에 절대 반납하지 않는다. 지금 이스탄공 비행기가 4대입니다. 맥스 2대에 뭐 737도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더 갖고 와요. 737 한 대 더 갖고 옵니다. 그게 뭐냐면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뭐 알죠? 그 대통령 뭐 사위 취업이 힘이 많이 뭐 하는 그 논란의 타이 항공의 비행기 한 대에 대한 지급 보증을 이스탄공에 한 게 있어가지고 뭐 이건 다 기사로 나왔던 거니까 그 한 대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5대가 될 거예요. 5대 갔다가 그래서 아마 어떤 인터뷰 보면은 형 회장님 4대, 5대 갔다가 하겠다 하는 말이 이제 5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 보증을 해놓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 대를 타이 이스타젯 항공기 한 대 갖고 와야 돼가지고 이제 5대로 운영이 될 것 같고 맥스 두 대는 전혀 반납할 건 아니죠. 슬롯 운항이 부족한데 이게 지금은 슬롯이나 노선에 대한 그 회수 규정을 유예를 시켜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항공업계가 정상화가 되면 슬롯이나 노선을 뭐 일정 기간 이상 운항을 하지 않으면 뺏기는 조항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가동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항공기가 좋아져서 슬롯을 예정대로 운영하고 노선도 예정대로 운영을 해서 만약에 뭐 특정 이제 기준 이상이 안 되는 항공 그 노선에 대해서는 회수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는 항공업계가 다시 부활을 했다라는 의미 있고 그때 되면 이스타항공도 추가적으로 항공기를 뭐 리스를 해가지고 들여와서 더 많은 운행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는 뭐 큰 고민은. 그리고 또 하나 돈 안 되는 노선 버려야 돼요.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어. 돈 안 되는 노선 버리고 당당히 버리고 내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나가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잠시만요. 뭐 국토부는 매각에는 큰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국토부 관할이 아니니까 국토부야 이제 매각이 진행되고 나서 새 주인이 와가지고 AOC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끔 빨리빨리 AOC를 내주는 것이 뭐 국토부의 몫이 아닐까.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취재를 해보면 굳이 AOC를 질질 끌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천천히 준비만 잘 해오면 AOC는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항공사 솔직히 경쟁 상대 하나 없으시는 게 좋지. 그건 뭐 너무나 장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해고자 재고용 문제는 잘 뭐 솔직히 뭐 제가 판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운항이 늘어나고 재개가 빨리 돼서 항공기가 더 도입을 되고 추가 인력이 필요할 때 퇴직자들을 우선 재고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업계가 좋아져서 운항이 빨리 잘 되는 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금력은 뭐 인수를 하고 초기 운영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얼마만큼 만에 이게 뭐라고 그러죠? 코로나 상황이 되느냐. 솔직히 저는 코로나 대응을 좀 잘못했다 생각하는 게 방역 대응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티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진짜 갈 거예요. 위드. WITH.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여러분 메르스 있죠. 메르스. 낙타 뭐 침으로 감염된다 그 메르스. 메르스 치료제 없어요. 치료제 없는데 우리 지금 메르스 걱정 안 하잖아요. 코로나 물론 사망자 많이 발생하고 감염자 많지만 코로나 그냥 메르스 같은 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아마 언론이나 정부나 전 세계가
우리 이제 코로나라 슥 같이 가자. 뭐 치료제 있고 이거 뭐 충분히 극복된다. 뭐 무서운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슥 이제 방향전환 해가지고. 옛날에는 저 확진자 100명만 나와도 뭐 난리 났는데 지금 뭐 300명, 400명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거리두기 제한도 완화하잖아요. 근데 아마 변이가 지금 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항공업계가 살아나려면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체제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나가면 한 10월, 11월쯤에는 뭐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그냥 안티 개념으로 바라보면 또 확진자 막 600, 700명 나오면 또 다시 막을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죠. 아 이게 코로나 진짜 거지 같은 놈이 그지 코로나 진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와이프도 항공사 다니거든요. 지금 열 달이 뭐야? 거의 1년 가까이 회사 못 가. 지금 불쌍해 죽겠어. 아 불쌍해. 내가 못 가. 안타까워요. 지금 회사 지금 집안에. 아 지금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예, 이 초기에 운영에만 2천원 이상. 예. 인수 초기, 그러니까 인수 자금으로 한 천억 쓰고 뭐 AOC 할 때 한 100에서 200억 정도 들어가고 몇백억이 더 들어갈까? 근데 뭐 그거는 뭐 초기, 근데 이게 뭐 2천억까지는 저는 아닐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이거 마련을 해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자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빨리 AOC 해가지고 하면은 뭐가 운항을 하면 어쨌거나 현금이 들어오긴 들어올 거니까 뭐 많지는 않겠지만 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뭐 변비행도 돈 내고 탈 거니까요. 이스타 최소 한 두세 번 타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예 개인 자금으로 힘들죠. 이 뭐 지금 HN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개인 자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또 투자자를 또 뭐 알아볼 수도 있고 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증자할 수 있고 뭐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뭐 저도 기업 경영을 해본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굳이 내 돈 이렇게 쓰지 않아도 그때부터는 뭐 투자를 어디서든 끌어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기업가의 능력인 거죠.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뭐, 너무 높아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네. 아, 이스타 포트는 폐업이라 아마 지상조업도 이제 외부에서 이제 수혈을 하시거나 하겠죠. 이스타 포트 폐업할 때 지금 안타까웠는데. 밀린 월급, 뭐, 제가 그때 라이브 때 잘못 말한 게 분할해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밀린 돈은 빨리 드릴 겁니다. 아마 최대한 빨리 한 방에 갈 것 같은데 한 방에 가면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돈 밀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그 언젠간 받아야 될 돈이었지만 그게 한 번에 들어오면 또 그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소고기도 좀 드시고 제가 아는 이스탄불 친구는 와이프한테 가방 사주겠다고 가방을 사주겠다고 했을 뿐 어떤 가방인지 말은 안 했지만 네. 그런 가방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항공업계가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저는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빨리 맞고 싶어요. 빨리 맞고서 저도 뭐 격리 안 되는 뭐 사이판이나 강 같은데 르포 기사 쓰러라도 지금 한 번은 가고 싶어서 좀 보고 있는데 내가 왜 얀센을 그때 신청을 안 했을까? 아, 나 민망인데 제가 그때 좀 아니 이게 너무 막힐래 여유가 아니 아무 때나 해도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쳐버리더라고요. 제가 얀센을 못해갖고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타이핑을 막 쳤어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스타항공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면 타이핑을 쳤는데 와 참 다 날아갔어. 한글과 컴퓨터씨 진짜 너무 속상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내가 주옥 같은 말들을 제가 다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지금 아쉬워요. 아니 그래서요 노트에다가 막 이상하게 막 적어오긴 했단 말이지. 아, 근데. 혹시 더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은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자 동아일보에 제가 기사를 하나 쓸 것 같은데 거기 또 재미있는 제주항공을 하는 이야기 하나 나오니까 여러분들 관심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기사 하나 준비 중이니까 좀 많이 봐주시고 아, 오늘 또 이 누추한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두서없게 말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무튼 저는
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 이스탄공이 정말 잘 돼서 좋습니다. 제가 그로 가졌던 믿음, 누군가 인수할 거라는 믿음이 깨지지 않았고 그 기자로서 그냥 뿌듯합니다. 네, 정말 아 언젠가 제가 티켓팅 하러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변비행에서 이스탄공 다시 첫 재개하는 날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또 뭐 재밌는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